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서 출마의 변과 공약, 각오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중남구 보궐선거 후보 가운데 유일한 여성 후보로 젊고 깨끗하며 바른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내세워 표밭을 누비고 있는 기호 4번 국민의당 권영현 후보를 우성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호 4번 국민의당 권영현 후보는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 유일한 여성 후보입니다. 중구 삼덕동 출생으로 정화여고, 영남대, 경북대 정책정보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대구시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대변인과 중남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권 후보는 대구와 중남구는 그 어느 때보다 미래를 향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며 변화를 이끌 적임자를 자처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가 그리고 특히 중남구가 매우 쇠락했습니다. 이런 쇠락한 중남구를 새롭게 다시 재건하고 다시 대구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여성 후보로서 청년의 패기와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민생의 세밀한 부분까지 챙기겠다는 각오도 내비쳤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를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중남구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교육 기반 시설과 전반적인 정주 여건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보다 편안한 삶 그리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아들의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관련으로 구속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중남구 국회의원을 겨냥하면서 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저 권영현 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하라고 뽑아놓은 일꾼이 다른 짓 저지르지 않고.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청사 이전은 아쉽지만 미래를 위해 현 시청 부지에 청년과 시민의 소통 공간인 시민융복합형 캠퍼스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